배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걸까요? 구혜선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요술 VIP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와이드가 다녀왔습니다. 전할게요. 구혜선 감독의 화제작 요술을 보기 위한 팬들로 시사회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손님 김준 씨. 감독님 초대로 오게 됐습니다. 네. 본인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아서 그냥 얼굴이나 보고 축하한다고 미리 말하고요. 영화는 나중에 보려고요. 핫팬츠로 멋을 낸 최강희 씨. 여전히 패셔너블한 모습인데요. 모르겠어요. 같은 배우로서 기대도 많이 되고 마침 좋은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구혜선 감독의 절친 산다라박 씨가 빠질 수 없겠죠? 네, 저는 친구 구 감독님 초대로 왔고요. 네, 네. 오늘 굉장히 기대됩니다. 구 감독님의 영화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심오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민 씨의 모습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회선 년만의 색깔이 나왔을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해요. 구 감독님 화이팅! 너무 큰일 해냈고요. 아, 기대하고 있어요. 드디어 구혜선 감독이 인사를 하기 위해 포토홀로 들어서는데요. 이제는 배우가 아닌 진짜 감독이 되어 나타난 그녀. 대체 어디서 이런 끼와 에너지가 샘솟는 걸까요? 굉장히 설레이고요. 네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영화가? 아, 영화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촬영 현장에서 감독의 카리스마를 제대로 보여주는 구혜선 감독. 배우 출신 감독이니만큼 배우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감독에 대한 배우들의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 보이죠. 세상에는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있거든. 지금 막 연출을 마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관객들 뵐 생각하니까 굉장히 네. 설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다들 고생해 주신 분들도 다시 보니까 너무 좋고요. 네, 고민도 많이 했고 근데 또 배우분들하고 많은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네,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전날 돼지고기를 잘못 먹고 또 장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촬영장에 아침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 안 할 테니까 푹 쉬고 내일 촬영하자고. 아프신 날 원래 눈이 오는 장면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날 눈이 안 오고 나으신 다음에 정말 한해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정말 좋은 화면을 덕분에 얻을 수 네. 있었어요. 눈밭 걷는 맨발로 걸었어요. 맨발로. 본인이 나왔다 이거죠? 배우가 뽑은 명장면이기도 한 눈밭씬, 날씨까지 도와준 이 영화, 대박 조짐이 보이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영화고 좋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분한테 인사를 못 드려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재밌게 봐주세요. 안 나와. 계속 뭐 영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뵙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그럼 생각하고 계시는 영화 스토리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뭐 짧게만 들려준다면? 생각하고 있는 거요? 네. 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흡혈귀 뱀파이어 이야기 써보고 싶어서. 그 뱀파이어 나왔네, 배트맨. 아 그러게요? 네. 어머, 그렇네요. 네. 이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연 같지 않아요? 뱀파이어가 배트맨하고 무슨 관계지? 그 박쥐로 나오잖아요. 뱀파이어가 박쥐예요? 아, 뭐 그런 느낌이죠. 이 순간 가장 감격스러운 사람은 바로 구혜선 씨 자신일 것 같은데요. 이현대 씨, 이강기 씨,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돈에 비해서 너무 완벽해. 전체적으로 음악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봤어요. 시각과 청각과 사랑과 우정과 모든 게 있는 되게 아름다운 영화인 것 같아요. 귀도 계속 열려 있고 눈을 너무 못했어요.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그녀의 다재다능함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요? 여기 멋진 새 배우분들 예쁘고 멋진 모습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술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 어색해. 아름다운 영상과 신비스러운 음악으로 가득한 영화 요술. 뜨거웠던 반응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